ITQ Excel 2016 버전 기출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 창을 열어서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하면 빈 문서 상태로 열립니다. 제1작업 조건에 있는 모든 데이터 서식 글꼴에 맞게 설정해 주세요. 화면 상단에 A열 머리글 왼쪽에 삼각형 표시 있죠? 그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셀이 선택이 되는데요. 바로 이 상태에서 글꼴, 지시되어 있는 굴림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11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색 지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A열 머리글을 한 번만 클릭해주세요. A열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열 머리글에서 선택하세요. 열 너비는 1 지정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시트 탭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시트를 두 개 더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지정하세요. 그 옆에 시트는 제2작업, 마지막 시트는 제3작업이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1작업부터 제2작업, 제3작업의 모든 A열은 열 너비가 1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저장은 수시로 해줘야 되는데요. 파일 저장하기 눌러주거나 Ctrl S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EPC 눌러주고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에 있는 ITQ 폴더에다가 파일을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파일명을 지정하고 저장하기 눌러주면 됩니다. 파일 이름이 저장되면 화면 상단에 파일 이름이 나타납니다. 제1작업을 먼저 작업을 할 텐데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B4에서부터 입력되는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입력하면서 셀 너비와 높이 그때그때 조절해도 되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조절해도 됩니다. 우선 내용을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조건의 번호인 괄호 숫자가 써있는 칸은 내용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력한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건을 보면은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자로 입력되어 있는 것들 모두 블럭 설정해 주세요. 날짜에 해당되는 부분도 입력은 모두 날짜 이대로 입력을 했죠. 사치견산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문자 데이터처럼 가운데 맞춤을 지정을 해주세요. E열과 F열 그리고 G열의 데이터들은 모두 숫자로 되어 있죠. 사치견산이 가능한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Ctrl 1키를 눌러주고 숫자로 모두 지정할게요. 소수 자릿수 모두 없으니까 0으로 해놓고요.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하고 확인 누를게요. 셀 병합을 해야 될 셀들 각각 컨트롤 키 누르고 해당 단위별로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지정하면 가운데 맞춤까지 지정이 됩니다. 너비 조절 안에서 글자가 잘려 보이거나 숫자 부분이 모두 샵으로 보이는 셀이 있다면 각각 너비들 조절해주세요. 높이 조절도 여러분이 보기에 너무 답답하다 싶으면은 살짝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테두리선 지정할게요. B4에서 J24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홈탭 글꼴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한번 지정, 다시 이대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B4에서 J4까지 컨트롤 키 누르고 B13에서 J24까지 블록 설정하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병합한 F13, 14셀 선택을 하고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테두리 탭으로 가서 대각선 지정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주황색 지정하라고 지시되어 있는 셀들 각각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 글꼴에 채우기에서 표준색 주황을 선택을 해주세요. 제목 도형이 들어갈 셀 1행에서 3행까지 블록 설정해준 다음에 머리글에서 높이를 25에서 30 정도로 조절을 해주세요. 삽입 탭으로 가주세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사다리꼴 선택을 하고 출력 형태하고 동일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서식 탭 선택되어 있으니까 도형 채우기에서 표준색 노랑 지정을 해주세요. 도형 윤곽선은 색상 검정 지정하고요. 윤곽선의 두께는 조금 두꺼워 보이니까 두께를 2와 4분의 1포인트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도형 효과 간 다음에 그림자에서 바깥쪽에 오프셋 오른쪽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으로 가서 글꼴은 지시된 것처럼 굴림,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굵게 속성, 글자 색깔은 검정을 지정하세요. 정렬은 가로 세로 모두 가운데 맞춤 지정하고 내용 입력하세요. 임의 셀을 선택해서 결제란 만들도록 할게요. 저는 L18셀 정도 선택해서 결제라고 입력할게요. 그러면 L18셀에 입력되어 있고요. L열의 너비를 좁게 조절을 해주세요. 18행과 19행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19행의 높이를 조금 키워주세요. 홈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지정하고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맞춤 탭으로 가서 방향을 텍스트 새로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담당부터 내용 입력하세요. 입력했다면 여기도 가운데 맞춤 지정하세요. 결제에서 차장까지 선택을 해주고요. 홈탭에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 지정하세요. 홈탭 다시 복사해서 목록을 열어서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세요. 대화 상자에서 모양은 화면에 표시된 대로, 형식은 그림,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컨트롤 V를 누르면 그림이 나타나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맞춰주세요. 크기 조절하고 내용 입력한 불필요한 셀은 이제 삭제를 해주세요. 18, 19행도 삭제를 해주세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할 H14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데이터 탭으로 가서 데이터 도구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위쪽에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대화 상자 나타나면 설정 탭에서 제한 대상은 모든 값을 목록으로 변경하세요. 아래쪽에 원본 입력 상자 나타나죠. 클릭한 다음에 지시된 것처럼 B5에서 B12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절대 주소로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나면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F5에서 F12셀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1키를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 탭에서 사용자 지정 선택하고요. 제일 위쪽으로 가주세요. 네 번째에 있는 샵, 콤마, 샵샵 0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그 뒤에 큰 따옴표 안에 소문자로 킬로그램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현재 선택된 곳에 숫자 뒤에 소문자로 킬로그램, kg라고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F5에서 F10이 그대로 블록 설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름 정의 눌러주세요. 이름을 몸무게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현재 블록 설정된 곳은 몸무게란 이름으로 이름이 정의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수식 5번에 해당되는 여기에서 정의된 이름을 사용할 겁니다. 이제 출력 형태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지정되어 있는 것 작업하도록 할게요.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수식 입력을 위해서 equal 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는데요. rank.eq 함수 사용하고 and 연산자 사용해서 rank.eq 함수에서 계산된 결과 값에 바로 뒤에 한글로 번째라고 나타나도록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컨트롤 엔터키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숫자 뒤에 번째까지 해서 나타납니다.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을 해주세요. IO셀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rank.eq 함수는 여는 괄호까지 하고 fx 누르면 여러분은 함수 인수 대화상자에서 각 인수별로 쉽게 인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인 h5는 현재 표에서 보면은 동물 투입 날짜에 해당되는 날짜가 입력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레퍼런스라고 해서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h5에서 h12까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물 투입 날짜 전체 데이터가 범위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인수에는 order, 보통 저희는 입력을 안 했을 때 rank.eq 함수는 내림차순 정렬을 해주는데요. 저희 지시를 보면은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rder 값을 1로 입력을 해놓았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설명을 한다면 범위로 지정된 H5에서 H12셀의 내용 중에 H5 데이터가 몇 순위를 하냐, 몇 일을 하는지 구하게 되는데 오름차순으로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첫 번째 셀은 여섯 번째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 셀은 여덟 번째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절대 주소로 지정된 범위는 행이 바뀌어도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앞에 있는 상대 주소로 되어 있는 달러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걸 상대 주소라고 하는데요. 이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은 행이 바뀌면서 H6, H7, H12까지 이렇게 변경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H5에서 H12까지 이 범위를 지정할 때 여러분이 각각이 달러 표시를 열과 행에 각각 입력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H5에서 H12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하면 그냥 상대 주소로 나오고 있는데요. 커서 움직이지 말고 바로 F4키를 누르면 이렇게 절대 주소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F4를 한번 또 누르면 행만 절대 주소 지정되고 다시 F4키를 한번 누르면 열만 절대 주소로 지정되어 나타나죠. 다시 F4키를 누르면 상대 주소 나타나고요. 저희는 그래서 절대 주소로 이 주소는 절대 변하지 않도록 이렇게 입력을 해서 투입 순위를 구해주었습니다. J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함수는 if 함수와 write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별 번호 제일 끝자리 글자를 가지고 F면은 암컷, M이면 수컷, F나 M이 아닌 다른 글자가 되어 있으면 중성이라고 표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equal부터 입력해서 수식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우선 컨트롤 엔터키로 블록 설정된 곳 모두 수식을 채워줄게요. 정렬은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놓을게요. 첫 번째 J5셀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함수를 보면은 if 함수가 두 번 사용이 되었죠. 그리고 write 함수도 두 번이 사용되었는데요. write 함수는 if 함수 안에서 조건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write 함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write 괄호까지만 입력을 하면 아래쪽에 인수별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write 함수는 지정된 셀에서 오른쪽에서부터 몇 번째 글자까지 그렇게 출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B5셀에 있는 텍스트에서 오른쪽에서 숫자 1만큼만 출력을 해주니까 F라는 글자 하나만 출력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도 동일하게 write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동일하게 F가 출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if 함수 앞쪽의 함수를 보면요. 만약에 B5셀에서 추출한 데이터가 대문자 F와 같냐. 그러면은 암컷을 출력해라. 여기는 참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 뒤에 거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다시 if문이 들어왔으니까 여기도 또 이만큼은 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뒷부분은 거짓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F라는 글자가 나타났는데 B5셀에서 추출한 글자 하나가 M과 같냐. 그런 경우에 수컷 출력, 아닌 경우에는 중성 출력 이렇게 하라고 지시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제일 앞에 if문에서 벌써 암컷이라는 이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암컷을 출력을 했죠. 그래서 출력된 데이터 중에 중성이라고 나온 곳을 보면요. 굿셀의 내용이 식별 번호가 n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굿셀의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n이 f와 같냐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 다음 if문 여기로 넘어가죠. 여기 조건에서 n이 m과 같냐 여기도 조건이 참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중성을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3번 수식을 입력할 A13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함수는 sumif와 countif 함수를 사용해서 우정마을의 월별 사용 비료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equal 한 다음에 함수를 입력하는데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sumif 함수로 구한 값을 countif 함수로 구한 값으로 나누기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값 이제 체크를 해서 값을 보면은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요. 월별 사료 비용에도 소수점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도 컨트롤 1키 누른 다음에 소수점 안 나오게 할 텐데요. 사료 비용, 돈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숫자가 아닌 회계 서식을 지정할게요. 기호는 없음, 소수자리수 0,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회계 서식은 정렬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력한 함수식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뒤쪽에 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나누기를 하는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count 함수와 if 함수가 결합된 함수예요. 그래서 개수를 구하는데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함수 보면은 첫 번째는 range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우정마을이라고 써 있는 건 이건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거는 range는 D5에서 D12까지가 범위로 지정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나온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위치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가 있는데요. 우정마을이라는 거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조건 우정마을인 것만 찾아서 개수를 구해줘라. 여기 데이터 직접 확인해도 우정마을이 3개가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는 나누기 할 때 3이 나오겠죠. 앞쪽에 sumif 함수도 뒤에 countif 함수처럼 if 함수가 결합되어 있는 함수예요. sum은 더하기를 해준다는 의미인데요. 더하기를 하는데 조건에 맞는 것만 더하기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sumif 함수에서 첫 번째도 역시 범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D5에서 D12가 동일하게 countif 함수처럼 범위로 지정되었고요. 두 번째는 조건에 해당되는데요. 이 범위에서 우정마을이라는 것만 그 행을 찾아줘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찾았으면은 값을 출력해줘야 되는데요. 아까 countif는 개수를 출력해줬죠. 여기 뒤에선 범위가 G5에서 G10이라고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월별 사료비용 이 데이터에서 우정마을에 해당되는 부분만 출력을 해줍니다. 그런데 총 3개가 출력이 되겠죠. 그 값을 sum을 해줘라, 더하기를 해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런 값이 나오고 있고요. 이 값을 나누기 3을 했을 때 결과값은 이런 값이 나온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14셀 4번에 해당되는 부분 작업하도록 할게요. 4번은 숲속 마을 마리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함수는 dsum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sumif 함수와 이름이 비슷하죠. 같은 sum이 들어가 있는데요.
앞에 D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로 지정된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것을 sum을 해줘라, 더하기를 해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체크를 하고 보면 O라고 나오는데요. 테두리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표시 형식이 일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컨트롤 1키 눌러주고 숫자 지정하고 바로 확인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살짝 떨어져서 이렇게 O라고 나타납니다. 함수 다시 설명 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 범위에 해당합니다. B4에서 H12까지가 범위가 되고요.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필드에 해당되는 값 4는 이 데이터 범위에서 맨 왼쪽이 필드 1, 두 번째가 필드 2 그런 식인데요. 그래서 4번에 해당하는 필드는 마리수가 입력되어 있는 이곳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인수로 지정되어 있는 D4에서 D5는 조건에 해당하는데요. D-sum에서도 크라이테리어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 부분은 무조건 다른 함수에서도 인수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크라이테리어는 모두 조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로 B4에서 H12셀 이 범위에서 네 번째 있는 필드 마리수에 해당되는 것을 D4에서 D5에 해당되는 조건 위치가 숲속 마을인 것 이걸 찾아서 데이터를 더하기를 해서 출력을 해줘라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숲속 마을에 해당되는 것 직접 눈으로 확인해도 2 더하기 1 더하기 그리고 다시 2에서 총 5가 나오겠죠. 그래서 값이 이렇게 5가 나왔습니다. 그럼 J13셀 선택을 해주세요. 5번에서는 아까 이름 정의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된 이름을 사용해서 함수식을 만들 겁니다. 함수는 라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로 큰 마리당 평균 몸무게를 구하는데요. 라지 함수를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우선 값이 나오도록 할게요. 돈과 관련되지 않은 그냥 숫자죠. 그래서 컨트롤 1키 눌러주고 숫자 지정하고 천단위 구분기호 나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라지 함수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레이는 배열인데요. 라지 함수에서는 몸무게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 부분 F5에서 F12 이 범위가 몸무게란 이름으로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는 그냥 K라고 나오는데요. 이 뜻이 잘 모른다면 FX 함수 들어가서 보도록 하세요. K는 배열 또는 셀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지 지정한다. 저희는 1등을 구한다면 여기에서 2를 입력했으면 되겠죠. 2가 입력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2등에 해당되는 것, 두 번째로 큰 마리당이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큰 것 중에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출력되도록 했습니다. 6번에 해당하는 J14셀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VLOOKUP 함수를 사용하고 H14셀 여기 해당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값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VLOOKUP 함수는 가장 변화 없이 입력하는 거라 여러분이 쉽게 입력할 수 있을 겁니다. equal하고 VLOOKUP 함수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데요. 먼저 체크해서 값이 나오도록 할게요. 첫 번째 셀인 5행의 식별 번호에 맞게 숲속 마을이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사랑 마을이라고 이렇게 출력되어 나타납니다. 그럼 함수식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VLOOKUP 함수 사용하는데 첫 번째 거는 저희가 유효성 검사로 만들어 놓은 H14셀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어레이가 나왔죠.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배열이에요. 범위라고 보면 됩니다. B5에서 D12까지 여기를 범위로 지정했고요. 이 범위에서 1, 2, 3번에 해당하는 위치 여기를 지정했습니다. 세 번째 인수에서는 컬럼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인수는 0 입력되어 있는데요. 0이라고 입력되어 있으면 값을 가장 정확한 걸 출력해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14셀에 있는 목록에서 선택을 했을 때 세 번째에 있는 D열 위치 이 데이터를 가장 정확하게 J14셀에 출력을 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월별 사료 비용이 60만 이상인 행 전체 서식을 적용하라 파랑 굵게 서식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 파일을 보고 있다면 5행과 12행이 그 조건에 맞아서 파란색 굵게 속성 글자 지정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입력되어 있는 B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홈탭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새 규칙 눌러주세요. 수식을 입력할 거니까 규칙 유형 선택,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하는 셀 결정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수식이 참인 값에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우선 equal을 입력을 해주세요. 첫 번째로 서식을 지정하기 위한 셀 G5셀 월별 사료비용의 데이터가 있는 이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열과 행이 절대주수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F4키를 눌러주세요. 두 번 누르면 열에만 이렇게 달러 표시가 나타나고 행은 달러 표시가 없는 상대주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지열에서 5행, 6행에서 12행까지 변경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앞쪽은 절대주소, 뒤쪽은 상대주소로 입력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을 입력해야 되겠죠. 60만보다 이상인 것만 찾아야 되니까요. 크거나 같다 60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서식 지정을 해야 되죠. 서식 버튼 누르고 굵게 속성, 색깔은 표준색에서 파랑색 지정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확인을 누르면 5행과 12행 확인을 해주세요. 자, 색깔 서식 지정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죠. 수식을 이용한 서식 지정했을 때는 제2작업, 제3작업에서도 이 수식이 제대로 적용되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H14셀은 모두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제2작업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2작업은 목표값 찾기 및 필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B4에서 H12셀까지를 블록 설정해줘야 돼요.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제2작업 시트로 가서 B2셀 선택, 홈탭 붙여넣기에서 원본 열너비 유지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목표값 찾기의 조건에 있는 순서대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있는 거는 B11에서 G11셀까지 블록 설정해주고 그리고 병합하라고 되어 있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을 했다면 H11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에는 월별 사료비용의 전체 평균 에버레이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버레이지 함수는 바로 입력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다른 함수들과 달리 지정된 범위에서 지정된 범위에 있는 데이터들 이거를 모두 평균으로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인데요. 표시 형식이 숫자가 아니라면 숫자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렬도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가운데 맞춤 지정할게요. 앞에 데이터는 병합할 때 가운데 맞춤 지정되어 있죠. 이제 셀을 선택을 해서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한번 지정을 해주세요. 목표값 찾기 첫 번째 것 완료했고요. 두 번째로 있는 월별 사료비용의 전체 평균이 46만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H11셀은 평균값 계산했을 때 46만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G3셀에 있는 동물명 하마의 월별 사료비용이 이 값이 몇이 되었을 때 에버레이지 평균값 계산했을 때 이게 46만이 나오냐 그 목표값을 찾는 거거든요. 그럼 직접 계산하기 위해서 H11셀 선택을 해주세요. 데이터 탭에서 예측으로 가서 가상 분석에서 목표값 찾기 눌러주세요. 수식셀은 선택되어 있는 H11셀이고요. 찾는 값은 46만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값을 바꿀 셀은 선택을 하고 하마의 월별 사료비용이 써있는 G3셀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면 이 값이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69만 6천이라고 변경되었죠. 목표값도 H11셀에 46만이라고 변경되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목표값 찾기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2번의 고급 필터 또 순서대로 하도록 할게요. 마리수가 5 이상이거나 되어 있죠. 마리수 써있는 E2셀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조건 마리당 평균 몸무게라고 되어 있죠. F2셀도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조건 범위로 지정되어 있는 B14셀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시열 너비 좁게 되어 있다면 저처럼 넓게 키워주세요. 마리수에 대한 조건 바로 밑에 입력하도록 할게요. 마리수가 5 이상이거나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5라고 입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조건 입력하면 AND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상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우어 조건이기 때문에 바로 옆이 아닌 아래쪽. 그래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조건을 입력할 겁니다. 마리당 평균 몸무게가 200 이하이거나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 2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데이터만 추출할 것 지정되어 있죠. 동물명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위치 선택, 월별 사료비용 선택, 동물 투입 날짜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하고 복사 위치로 지정되어 있는 B18셀 선택,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여기도 너비가 좁게 되어 있다면 D열, E열 너비를 넓혀주세요. 이제 이 조건에 맞게 고급 필터 작성하도록 할게요. B2에서 H10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 고급 눌러주세요. 대화 상자에서는 결과는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 목록 범위는 현재처럼 선택되어 있고요. 조건 범위는 입력해놓은 것 클릭한 다음에 B14에서 C16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복사 위치는 B18에서 E18까지 선택,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에 체크하지 않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데이터 3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 1작업에서 지정했던 조건부 서식 동일하게 여기에도 나오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 3작업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 우선 제 3작업까지 하고 같이 수정하도록 할게요. 제 2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동일하게 B4에서 H12까지 블록 설정되어 있고요. 컨트롤 C로 복사 눌러주세요. 제 3작업 시트로 가서 여기에도 B2 셀 선택, 다시 홈탭에서 붙여넣기를 원본 열너비 유지로 붙여넣기 하세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D열에 있는 위치가 다른 데이터보다 많이 있죠. 여기가 정렬할 데이터고요. 현재 위치 나와 있는 데이터 보면은 우정에서 숲속 사랑 마을 이 순서대로 되어 있죠. 첫 번째 글자 정렬을 보면은 우, 숲, 사 이 순서대로 되어 있죠. 가나다 순은 오름차순이고요. 그 반대는 내림차순 정렬이에요. D2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데이터 탭으로 가서 정렬해서 히읗 기억 써 있는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정, 숲속, 사랑마을 순서대로 정렬되어 나타납니다. D2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부분합 작성하도록 할게요. 데이터 탭 오른쪽에 가세요. 부분합 클릭을 하세요. 부분합 대화 상자에선 그룹할 항목은 식별 번호가 아닌 위치를 선택을 해주세요. 사용할 함수 그리고 부분합 계산 항목 되어 있는데요. 계산 항목에서 체크되어 있는 건 모두 없애주세요. 부분합의 첫 번째 조건을 보면은 동물명의 개수가라고 되어 있죠. 동물명 체크를 하고 사용할 함수에서는 개수 선택, 그리고 아래쪽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선택, 데이터 아래에 유액 표시 체크되어 있고 가운데 건 체크하지 않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데이터가 살짝 변경되어 나타나는데요. 바로 다시 부분합 실행을 해주세요. 두 번째 조건 있죠. 월별 사료비용의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물명 체크 없애놓고요. 월별 사료비용 단위원 체크를 해주고 사용할 함수에서는 평균으로 변경하세요. 현재 데이터 없어지면 안 되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 해제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너비 조절 필요한 곳 D열 크게 조절해주고요. 왼쪽에 윤곽 나타났죠. 데이터 윤곽선에서 그룹 해제 선택, 윤곽 지우기 실행을 하세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 2작업과 제 3작업의 조건부 서식 수정하도록 할게요. 제 2작업 선택을 해주고요. 조건부 서식 나와 있는 곳 아무 곳이나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 실행하세요. 현재 선택 영역을 현재 워크시트로 변경하세요. 제 2작업에서는 하나만 나와 있을 겁니다. 수식 선택하고 규칙 편집 눌러주세요. 수식에 제 1작업 느낌표라고 되어 있죠.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셀, G3셀 맞죠? 그러니까 변경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조건도 모두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적용 대상 범위 확인해 볼게요. B3에서 H10까지 선택되어 있는 것 동일하죠? 역시 변경할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확인 눌러주세요. 월별 사료 비용이 60만 이상인 경우에만 파란색 굵은 글자로 나타납니다. 제 3작업도 선택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60만 이상이 아닌데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선택을 해주고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 눌러주세요. 현재 선택 영역을 현재 워크시트로 변경하면 제 3작업 시트는 아주 많이 나타날 겁니다. 제일 아래쪽 것부터 선택을 하고 규칙 삭제로 순서대로 삭제를 해주고 제일 첫 번째 것만 남겨두세요. 수식 선택하고 규칙 편집 눌러주세요. 제 2작업에서처럼 제 1작업 느낌표까지 선택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G3셀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변경할 필요 없고 수식 여기도 변경할 필요 없죠. 확인 눌러주세요. 적용 대상 B3에서 H6까지 너무 작게 되어 있죠. 오른쪽 사각형 선택하도록 할게요. 조건을 B3에서 H18셀까지 선택하고 그 다음 닫아주세요. 그럼 이제 확인 버튼 누르면 60만 이상인 이 셀만 파란색 굵은 글자로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그럼 제 4작업 그래프 작업 하도록 할게요. 차트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죠. 가로축에 데이터 보면은 하마에서 양까지 입력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빠진 데이터만 빼고 제 1작업 시트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례로 월별 사료비용 단위원과 마리당 평균 몸무게 이 두 개도 선택되어 있죠. 그래서 동물명과 마리당 평균 그리고 월별 사료비용까지 요거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동물명에서는 먼저 드래그해서 하마, 호랑이, 사슴 입력하지 않죠. 여기까지만 선택을 해주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리당 평균 몸무게에서 월별 사료비용 여기까지 동일하게 같은 행을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얼룩말, 사자, 기린, 양까지 선택을 해주고 F열과 G열도 동일하게 같은 행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삽입 탭에서 2차원 세로막대형에서 묶은 세로막대형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디자인 탭 오른쪽에서 차트 이동 눌러주고 새 시트 선택, 제4작업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시트 탭을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제1, 제2, 제3, 제4작업 순으로 시트가 나오도록 해주세요. 조건 4번 지정하기 위해서 디자인 탭 왼쪽에 빠른 레이아웃 눌러주고 레이아웃 3을 지정을 해주세요. 오른쪽 차트 스타일에서는 스타일 5를 선택을 해주세요. 서식 지정할게요.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지정하세요. 글자 색은 모두 다 검정 텍스트 1로 지정하세요. 서식 탭으로 이동하세요. 도형 채우기 색깔은 질감에서 파랑 박엽지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올렸을 때 그림 영역이라고 나타나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을 지정하세요. 도형 윤곽선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조건 6번 하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 선택하세요. 서식 탭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흰색 배경 1 지정하세요. 도형의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2를 지정하세요. 홈탭으로 가서 글꼴 굴림으로 변경하세요.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지정하세요. 굵게 속성 지정하세요. 글자 색은 이미 검정색으로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내용을 수정을 해주세요. 7번 서식의 조건을 보면은 마리당 평균 몸무게 이 계열 차트를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범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프가 너무 작아서 선택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서식 탭으로 가주세요. 제일 왼쪽에 보면은 현재 차트 제목 선택되어 있다고 나오는데요. 목록을 열어서 보면 마리당 평균 몸무게 계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선택되어 나타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눌러주세요. 마리당 평균 몸무게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보조축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꺾여 있는 부분을 표식이라고 하는데 꺾인 부분 아무 곳이나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계열 서식 눌러주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 나타납니다. 계열 옵션의 왼쪽에서 채우기 및 선을 한번 클릭하고 다시 표식 눌러주세요. 표식 옵션을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으로 선택, 형식을 네모로 변경, 크기는 1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레이블이 68만 5천이라고 이쪽에 나타나야 된다고 되어 있죠. 표식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값이 1105라고 되어 있고요. 막대 그래프에 올리면 값이 68만 5천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 하마의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하마의 막대 그래프만 선택되어 나타나죠. 차트 오른쪽 상단에 계열 요소를 클릭하세요. 데이터 레이블에서 바로 클릭하지 말고요. 오른쪽에 삼각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움직이면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끝에를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 요소는 다시 클릭해서 닫아주세요. 눈금 선 스타일 파선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림 영역에 가로로 되어 있는 이 선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 색깔 흐릿하게 출력 형태 보이고 있다면 색깔은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는 그냥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놓을게요. 도형 윤곽선에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대시를 파선으로 변경하세요. 세로축 값을 양쪽의 것 확인하도록 할게요. 왼쪽에 기본축의 숫자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축 서식을 누르면 오른쪽에 경계의 단위 설정할 수 있게 나옵니다. 최소값이 0인데 하이픈으로 나오고 있죠. 표시 형식을 회계 서식으로 변경하면 최소값이 하이픈으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원 표시가 나타나니까 기호 없음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최소값 0 상태에서 단위는 10만 단위씩 변경되고 있죠. 최대값은 80만이 나오고 있으니까 더 이상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 보조축에 해당하는 세로축 선택을 해주세요. 최소값 0kg이고요. 최대값 1200kg 나오고 있죠. 단위가 300kg씩 변경되어야 되죠. 그래서 단위를 주단위를 300으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에서 왼쪽에 눈금이 안 보이고 있으니까 저희도 눈금 따로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막대 그래프의 너비도 따로 조절할 필요 없으니까 조절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출력 형태에서 너비가 더 넓게 보인다면 막대 그래프를 한번 클릭해서 모두 선택되게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누르면 간격 너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크게 또는 작게 조절하면 이 너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범례 보도록 할게요. 한 줄로 나와야 되는데 범례 두 개가 모두 두 줄로 나오고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선택 실행을 해주세요. 대화 상자 나타나면 두 개 모두 수정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항목 선택 편집 눌러주고요. 계열 이름을 수정을 해주세요. 확인을 눌러주고 다시 두 번째 항목 선택 편집 눌러주고 계열 이름 수정하세요. 확인 눌러주고 대화 상자 확인 눌러 닫아주면 두 줄로 되었던 범례 모두 한 줄로 나타납니다. 도형을 삽입하도록 할게요. 서식 탭에서 도형 삽입 바로 할 수 있죠. 도형 목록 열어서 제일 아래쪽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선택을 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노란색 핸들을 잡고 움직이면 뾰족 튀어나온 부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출력 형태 보고 위치까지 맞춰서 조절해주세요.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색깔 흰색 배경일 지정할게요. 도형 윤곽선 보면 조금 두꺼워 보이죠? 윤곽선의 색깔 검정, 윤곽선의 두께 2와 4분의 1 포인트 또는 1과 2분의 1 포인트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홈탭으로 가서 글꼴은 지시 안 되어 있지만 조건 5에 있는 것처럼 동일한 글꼴 지정할게요. 홈탭에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1, 그리고 글자의 색깔은 검정 텍스트 2를 지정하세요.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고 정렬 맞추도록 할게요. 맞춤에서 가로, 세로 모두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두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정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출력 형태 보고 확인을 해주세요. 제1에서 제4작업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은 동영상 없이 혼자서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